남자의 환장해갖고 남자 없이 못 자는 여자분들. 끼부리는 여자. 네. 네. 남자가 없이 못 사는 여자들의 특징.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들의 특징은 일단 시각적으로 눈웃음. 별거 아닌데도 왜 나한테 관심 있듯이 눈웃음을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또 자기가 아 뭔가가 힘들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아쉽다 뭔가 보호 본능을 조금 아 이 사람 혼자 있는 여잔가 아 뭐 이렇게 혼자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 오해하게끔 어 좀 남자로서 좀 관심 보호적인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여자. 아 그래요? 그럼 어떡합니까? 막 안쓰럽잖아. 그러는 여자가 있고 이렇게 보면은 또 한 부류는 아예 대찬 여자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인 모습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여자들. 그런 여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. 왜? 남자들의 시선을 받아야 되니까.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못생겼어. 내가 볼 때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러게 외형적으로는 눈웃음, 뭐 이제 옷차림. 첫 번째는 눈웃음. 두 번째는 이제 보호 이렇게 보호 본능 유발. 그치 유발이지. 네, 유발하는 여자들. 어. 그 다음은요. 세 번째 옷차림. 옷차림 왜? 끼부리는 거지. 아, 좀 야하게 입고. 어. 아니 누가 그러더라. 아니 왜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요? 그 팬티 보이겠네.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? 이 옷은요 보이기 위해서 입는 옷이에요 그러는 거. 이거 뭐야 그러면? 그 보이는 그러면 보이는 놈만 죽으라는 얘기잖아. 그래놓고서는 보라고 한 건가? 어 그래놓고서는 지 수틀리면은 성희롱이고 그거 잘못된 거지. 그러니까 보이기 위해서 입는데요 짧은 치마를. 그런 여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여자분들이 이제 남자의 환장한 여자다. 그렇죠. 그런 게 크죠. 이런 특징이 갖고 있다. 그리고 이제 스킨십 잘하는 애들. 아 그래요? 어. 아니 팔만 잡으면 되는데 왜 가슴을 치대냐고. 그런 것도 많아요.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서 일부러 좀 부딪히는 사람들 있어요. 가까이 이렇게 거리 다니다가도 괜히 별거 아닌데 뭐 좀 좁은 이런 데 장소 다니 달 때도 괜히 와서 이렇게 좀 치대잖아. 막 붙어. 근데 난 싫어. 무서워 이제 여자들. 확실히 무서워요? 아, 무섭지. 법이 그렇잖아.